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오후 2시. 광주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입니다. 불법 주정 차량 사이로 학생들이 손살같이 달려 길을 건넙니다. 30km 속도 제한 표지판이 있지만 차량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도로를 질주합니다. 여기 주차량 많이 돼 있고 차들이 세게 달리니까 조금은 저희 초 애들 저희 초 1학년 애들 사고 한번 났는데 그것 때문에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해 9월 이곳에서 길을 건너던 6살 한 모양이 35인승 통학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언제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있으면 사고 위험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뛰어나오는 어린이들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에서만 25명의 어린이가 차에 치여 숨지거나 다쳤고 이는 지난 2년 전에 비해 20%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아이가 이제 입학했는데 등하교 할 때 좀 주차장들 차량들 때문에 좀 사고가 날까 봐 많이 걱정이. 학기 초를 맞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빗발치면서 한 지자체는 특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09시부터 10시까지 그다음에 13시부터 17시까지 그 시간대에 중점적으로 저희 단속 직원 5계절을 편성하여 가지고 단속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광주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은 모두 6천여 대. 이런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어린 학생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 시작.